안녕하세요. 푸마스닥 V 강창성입니다. 자, 여전히 극한의 계산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가 연속되고 있네요. 그렇죠? 볼까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이때 3n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5n 제곱 플러스 1. 항상 뭐냐, 거저주는 문제, 2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갈까? 변수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요. 얘가 어디 있어요? 미세 있어요. 미세 있어요.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뭘 비교하는 거야? 떠들어. 차수 비교. 차수가 높은 놈이 형님인데 2차에 무한대예요? 2차에 무한대예요? 찌찌들은 죽어주세요. 최고창의 개수비 얼마입니까? 레벨이 같잖아. 3분의 5. 그냥 정답이 저기 앞에 써져 있잖아요. 3분의 5 샬롱. 이해 갔죠? 원래는 n제곱 나눠주는 건데 나눠주면 어차피 3분의 5만 남는다고 누누이 얘기했어. 누누이. 이번 문제 풀이. 아니야, 정답은 몇 번이요? 5번이죠. 5번.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